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안 돼, 안 돼. 수박이 깨져버렸어요. 놀래라. 예,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을 지키고 있는 우리 아잉이랑 오늘 수박 누가 더 빨리 먹기 수박 빨리 먹기 챌린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제가 덜렁대는 성격이라서 수박을 떨어뜨려서 지금 깨버렸어요. 오오오. 그래도 잘 잘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로와. 너부터 먼저 먹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먹어. 영혼도 수박 안 먹어, 엄마. 왜 수박 안 먹지? 야, 지금 너는 치아 보고 있는 건데 왜안 먹어? 자. 치아 중인데 왜안 먹냐? 응? 오늘 내가 봐준다. 아이가 바로 안 먹었어요. 지금 빨리 먹기 챌린지인데. 야, 내가 이길 것 같다. 아이가. 오늘 제가 봐준 게 아니라 시합 한다니까 일부러 아잉이가 늦게 먹어줬어요. 원래 되게 빨리 먹는데. 아이고, 기특하네. 완전 천재견인걸? 여러분, 제가 먼저 먹었습니다. 진짜 아잉이가 원래는 제가 봐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잉이가 일부러 천천히 먹었어요. 원래 바로 먹는데 달려드는데 똑똑하게도 또제 자신 제가 좀 자존심이 되게 세거든요. 예, 일부러 또 애가 져준 거예요, 오늘. 일로와, 인마. 다 먹었네? 아이고, 다 먹었네? 치우자. 얘 먹지 마, 그냥. 바닷가 먹지 마. 지지. 우리 아잉이가 져줬어요. 올해 챔피언은 아잉이. 네가 이겼다, 임마. 새끼 바닥에 묶지 말고요. 어이구 귀여워. 예, 여러분도 더운데 예, 가족들과 수박 맛있게 드시고 예, 더위 조심하세요. 수박도 많이 먹고 예, 물도 많이 드세요. 수분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제 생각엔 여름 보약은 수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수박 꼭 드세요. 또 가족들과 빨리 먹기 대회도 한번 해봐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안녕.